넌 뭐야? 돌팔이 같은 자식. 주치의라니까 그것도 못 커졌어. 그 흘 마신 분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? 맞아, 나쁜 놈이야. 이쁘고 착한 아가씨.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니. 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. 알겠니? 위로도 해드리고. 너무 슬퍼 말고 힘내요. 네. 알았죠? 나중에 또 가요, 아가씨. 어제 49제가 끝났어요. 아, 그렇군요. 고생 많으셨어요. 어떻게 마음은 좀 추스르셨어요? 네. 제가 기쁘게 보내드려야 어머니도 편히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요. 다행이네요. 근데 병원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또 누가 편찮으세요? 아니요. 그냥 선생님 뵈러요. 네? 생전에 너무 잘해주셔서. 그거야. 꼭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.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꽃바구니 보내주셨어요. 제 생일이라고요. 그래요? 너무 감사한 거 있죠? 주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해요. 어머니가 시현 씨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군요. 네, 정말 감사해요. 나 사실은 한 번 이혼한 경력 있어요. 시현 씨, 괜찮겠어요? 자기한테 얘기는 잘했어? 왜 말이 없어? 말 잘했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뭐라고 말했는데? 내가 인정한 며느리는 너밖에 없다. 아버지는 떨었어요. 됐어요? 근데 저 사람이
됐습니다.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만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. 어제 오늘 왜 그러세요? 뭘요? 아니, 좀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아서요. 네? 화나신 거 아니에요? 어제부터 좀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.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, 그냥... 김기아 씨, 가끔 불쾌할 때 있는 거 아세요? 전 김기아 씨 친구가 아니잖아요. 지켜야 할 건 지켜주셔야 제가 당황스럽지 않아요. 뭘 지켜야 되는데?